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도깨비 전화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말이죠, 도깨비 전화 한번 재밌게 즐겨볼 건데, 아직 살펴보지 못한 전화들이 조금 있거든요? 목욕을 하려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근데 이게 막 피곤하고 그럴 때 솔직히 씻는 거 겁나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아, 초등학교 딱 끝나고 그리고 유치원 딱 끝나고 딱 돌아오고 나서 엄마 그거 씻으라고 하면은 귀찮거든요, 솔직히. 하루에 모든 일과를 끝나고 나서. 아이고, 휴지, 유치원 잘 갔다 왔어? 아유, 엄마 다녀왔습니다.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어? 아, 오늘 해바라기반 급식이 별로였어요. 아, 나 피망 싫어하는데 왜 자꾸 피망을 넣는 거야. 아, 자고로 좀 약간 그런 남자의 좀 활력을 위해서라면 치킨 하나 정도 넣어줄 수 있잖아, 국내 치킨. 그래 그래, 아이,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됐고 그 빨리 이제 가서 씻어 딱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아, 네 씻을게 엄마, 조금만 이따가요. 이따가 마지막에 딱 자기 전에 씻어야 그게 또 맛이거든요 엄마. 딱 이제 또 그러면 또 겁나 신나게 놀아. 이야! 휴지야, 이제 자자. 잘 시간 됐다. 빨리 자기 전에 치카치카하고 샤워도 해야지. 딱 하는데?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샤워요? 씻는 거? 에이, 우리 어머니 아마추어처럼 왜 이러실까? 이런 상황 한두 번 겪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프로답게 저는 그냥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그대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신나게 놀아가지고 땀도 흘려가지고 이제 씻고 재워야 되는데 애가 씻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직 효과를 볼 수 있는 목욕하려 하지 않을 때 상황입니다. 자, 늑대 인간을 한번 소환해볼게요. 무조건 또 현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600원이나 해. 한번 소환 갑시다. 아유, 늑대 인간 소환 갑니다. 찡그린 모습의 늑대 인간. 자, 한번 전화 받아볼까요? 아, 늑대 인간이다! 엄청난 포스요. 아, 너도 목욕을 싫어하는 거야? 예, 싫어요. 나도 목욕 같은 건 정말 싫다고. 예. 아, 너 뭘 좀 아는구나. 아, 배운 친구야. 목욕을 좀 안 했더니 이렇게 털복숭이가 되어버렸어. 아니, 안 찢는다고 털복숭이가 됐어? 온몸이 가려워 죽겠다고. Oh no. 아, 가려워. 아, 가렵다고. 조금 이런 소리가 모습이 그런데? 돼버리기 전에 깨끗이 목욕을 하자고. 아, 예, 예, 예. 어때? 아! 아이, 저기요,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아, 뜬금없이 자꾸 울어 제끼네. 여러분들, 아, 이렇게 목욕을 안 하면은 털복숭아 돼버려서 온몸이 가려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 또 깨끗하게 씻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은요, 안잘 때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잘 때 상황은 저번 시간이니까 저저번 시간에도 보셨잖아요. 아, 또 신나게 노는데 애들이 또 에너지는 겁나 넘쳐. 애기 두신 저 주변 분들 좀 얘기 들어보면은 어른들이 그 애들 체력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번 놀아주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와, 그냥 뭐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들이야. 그 배터리 광고 애기들 저기 다 세워놓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방전된 틈이 안 보여. 밤에도 그 놀고 싶어가지고 미쳐 날뛴다니까. 근데 또 이제 부모님이 재워야 되긴 되는데 딱 엄마가 주지야 잠자자 하면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의 불타는 금요일은 지금부터입니다. 내일 주말인데 예? 이렇게 잘 수는 없어요 어머니. 아, 라면서 엄마 아빠 쉬지도 못하게 그냥 계속 그냥 자기 세상이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드라큘라 한번 깔끔하게 소환 가봅시다. 와, 너의 피를 빨아먹으려 왔다. 그건 뱀파이어인가? 드라큘라도 피 빠는 거 맞죠, 여러분? 뭐 어찌됐든 드라큘라 백작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부터 아주 음산하네요. 응답. 네, 드라큘라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드라큘라 씨, 잘 지내셨나요? 이런 늦은 시간에 아직도 깨어 있군요. 아, 예, 우리 애기가 잠을 안 자가지고 삐치겄어요. 지금 집으로 갈까요? 예, 놀러 와봐요, 휴지야. 방금 친구분의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네. 친구분 집에 먼저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아, 아니 잠깐만. 아니 저희가 먼저 아, 또 예약 선약이 있으신가요? 아직 안 자고 있으면 집으로 데리러 갈 테니 다시 전화 받아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쵸? 와, 아니 뭐 이거 2600원 먹티 수준인데요? 이거 드라큘라가 아니라 먹티큘라네요? 먹티범인데? 야! 일을 해야지 돈을 받았으면 자식아! 응? 하하! 이거를 날먹해버리네? 2600원 맛있다! 꺽! 꺽!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이거. 에? 오 마이 갓! 어쨌든 여러분들 뭐 드라큘라가 예 여러분 안 자고 있으면은 뭐 나중에라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라면서 이미 제 2600원을 증발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한여름의 산타클로스 두둥 팍. 아 지금 안 그래도 드라큘라가 먹튀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우리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한번 받으러 가봅시다. 예 산타클로스의 메시지 이것도 2600원 렛츠고. 아우 산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말이죠, 그 산타 할아버지가 그 울면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살았죠. 울면 안 돼, 아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이거 생각해보면은 거의 뭐 거의 뭐 마법의 주문이었죠. 딱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그 약간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필살기랄까요? 또 애기가 울고 있어요. 아아 아! 휴지야 울지마. 응? 아하 몰라. 어이, 엄마는 맨날 어? 뭐 양치하라고 그러고, 나 그냥 놀고 싶은데 맨날 자라고 그러고, 어? 나 엄마 나 이렇게 진짜 나 못 살겠어. 너무 속상해. 너 너무 똑당해. 휴지야 울면은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 띠용. 아 아이 어머님 제가 언제 울었다 그러세요. 아 저 요새 어머님 요새 제가 좀 연기에 조금 뜻이 생겨가지고 연기 연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하 저 이게 연기에 좀 재능이 있네요 어머니. 아, 깜빡 속으셨어. 하하 거의 뭐 마법의 주문에 가까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멘트. 자 그렇다면 우리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한번 받아보러 갑시다. 과연 어떤 말을 해줄까요? 산타 할아버지! 렛츠고! 여보세요! 아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아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잘 있나요? 네. 너무 신나요!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정했니? 저는 장난감 갖고 싶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네.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러 간단다! 아 정말요? 저 말 잘 듣고 있거든요? 말을 잘 듣고 네. 착한 아이가 돼서 기다리렴! 아 알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언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약 좀 해주시겠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아이들 집에만 가니까. 아 그래요? 정리 정돈도 잘해둬야 한다. 정리해놨습니다. 빨리 오시죠. 선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깨비전화 또 아주 재미있게 한번 즐겨봤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요 아 역대급으로 완전 가성비 개 쓰레기였네요. 차라리 뇌신 같은 경우에는 무려 1분 42초 아 분량 빵빵 했거든요. 아 이게 드라큘라가 역대급 먹기야. 어? 거의 날먹 그 자체죠? 어쨌든 우리 산타 할아버지까지 깔끔하게 만나면서 아주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도깨비 전화, 예, 비슷한 뭐 어플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있는 거 아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딱 살펴보고 재밌으면은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